네, 그것을 시장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과 또 LH의 어떤 그 공유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이 시민의 세금은 얼마가 되는 게, 우리 재정, 자체 재정은 얼마가 되는 것이고, LH의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뭔가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여기서 재정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중앙정부 행정복지센터나 벤처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갈 비용이 얼마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효과의 기회비용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이 시민들에게 이제는 좀 정확히 돼서 첫 삽을 뜬 만큼, 아, 시청을 짓는데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얼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자세한 설명이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파트 세대 수가 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줄어드는 대신에 업무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그 변경된 거기에 맞게끔 개발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개발 계획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 사업단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도 종전에는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주변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도 아파트를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 수익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다면은 거기서 줄어드는 수익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